오늘은 예수의 은혜가 붙드시는 인생 시작. 예수의 은혜가 붙드시는 인생. 할렐루야. 천사들이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두 팔을 벌리시사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이 귀한 날, 겸손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열려서 굳어진 우리 마음에 은혜의 풍성이 채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시인이지만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인생은 한 장의 편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한 장의 편지와 같다. 아무것도 씌어지지 않는 편지지에 수줍게 인사는 인사하는 말로 시작하고 많은 소원과 꿈들과 감정들을 쏟아내다가 아쉬운 듯 작별의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편지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편지를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는 어두운 감옥에 앉아서 한 장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쓰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조언하십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날들, 지나온 풍경, 만남, 이뤄진 일들과 모든 순간들을 더듬어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지막 말을 적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은혜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은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은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을 주목해 바라보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은혜는 설교 끝나고 습관처럼 외치는 말,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요.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바울은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 은혜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이요. 뭐라고요?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한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모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장악하셨고 모든 경험의 중심을 차지하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울은요, 자기 힘이 아니라 내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내가 목사하고 하도 설교 얼마든지 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연합이 돼야 돼요. 그분의 손을 잡아야 돼.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없고 주변에다가 예수님을 놔두는 거야? 주변에 이렇게 보여. 그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중심에.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로 여러분의 중심을 충만히 내장이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책을 쓴 지오바니 피피니는 예수님의 구유에 나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 그곳이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만한 곳 중에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물들이 사는 구유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똥오줌을 싸면서 오물웅덩이 속에 살면서도 인생은 살만하다,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 더럽다.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버리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손잡았던 손 물리치고 아멘. 오늘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아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셔 들으십시오. 아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럴 때 어제까지 나의 삶의 더러운 구유와 같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르치심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은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막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럴 때 어제까지의 나의 삶이 더러운 구유와 같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성전으로 아멘.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성령을 보내시사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가르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는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 거짓말 아니지?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성도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설교를 모두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길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들으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우리로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사 아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화창한 기억과 슬픔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 모든 것을 복된 기억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가정에 넘칠지어다 라고 하거나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넘칠지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심령에 넘칠저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 심령이 어떤 장소예요? 심령은 우리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이에요. 아멘.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심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바로 심령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심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령은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령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 뛰어난 용사도 있었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시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끝을 보면 아름답게 끝마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 심령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끝이 안 준 분이 있어요. 왜? 자기 심령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심령을. 여러분은 많은 계획과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그 일을 행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심령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심령을 다스려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을 다스리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큰 산과 같은 고난이 나를 가로막아도 괜찮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있었던 장소가 어딥니까? 어딥니까? 감옥이었어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심령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와, 많이 그것을 저는 체험해요. 많이 체험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삶의 상황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어떤 고난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쭉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곡식과 빵과 치즈 덩어리를 집에서 60리나 떨어진 곳에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집안에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다윗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안의 모든 아들들 중에 다윗이 아무 불평 없이 아버지의 부탁에 순종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 불평 없이. 그리고 다윗도 아버지의 명령에 예
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형들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형들을 만났고 골리앗도 만났어요. 그러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는 사명의 짐을 맡겨주셨습니다. 알맞는 사명. 만약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에 예 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나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의견도 맞지 않고 불협화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함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을 다스려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령에 가득할 때 그 은혜는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항상 구원하고 우리를 항상 구원하고 세워주신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온통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사람이 지었던 그 어떤 실수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조화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면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평강으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은 문제를 뒤에 축복의 반전이 있음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한때는 노예였지만 후에는 모든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님을 아십니까? 카버 박사가 살던 미국 남부는요, 면화 자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면화 뿌리는 땅 속의 질소를 빨아먹기 때문에 땅이 급속히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카버 박사는 그런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도 잘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땅 속에 없어진 질소까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그리고 박사의 권유를 받은 농부들은 저마다 땅콩을 심어서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부들이 모두 땅콩을 심다 보니까 땅콩이 너무 많아져서 제대로 팔지 못해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카버 박사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바로 자기가 땅콩을 심으라 했기 때문이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산했던 죄책감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카버 박사는 동쪽에서 떠오른 해를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작은 생각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 하지 말고 적합한 것을 물어보아라. 그래서 박사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너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런 것 말고 너의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너의 마음의 진정 원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버 박사는 한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됐다. 너는 땅콩 한 주먹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거라. 가버 박사는 그 말을 듣고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땅콩 버터와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같은 식용품을 무려 200여 종류나 개발했다고 합니다. 만약 박사가 사람들이 파산하는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국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손안에 들어있는 한 주먹의 땅콩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터널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심을.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이 하찮아 보인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도 나타날 것을 사실로 믿으십시오. 사실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드실 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을 능히 행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있고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며 살고 도움을 받거나 신세진 일은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놈이 마귀 때문이야. 이놈이 귀신 때문이야. 그 소리를 노래 삼아서 살아요. 마귀 때문이야. 귀신 때문이야. 근데 귀신이 거짓압이라고 그랬죠. 속지 마세요. 과거, 상처, 실패 다 성령의 지우개로 지워질지어다. 동시에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마음의 칠판에 새겨놓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